고기부터 채소까지 무려 아홉 가지에 달하는 꼬치구이 한탕부터 구이에 회에 탕 다양한 메뉴를 한 상으로 즐길 수 있다는 맛의 종합 선물 세트. 겨울 한정 특선 불꽃 똥 한 상. 식객들의 격렬한 반응불러 일으키는 요니와 썩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미스터리한 잔의 정체가 뭔가? 그 낙지 호롱구이라고 아시죠? 네. 그거 말고 갈치 호롱구이라고. 어머나. 낙지 호롱의 아성을 뛰어넘을 호롱구이계의 뉴페이스, 이르바야 통갈치 호롱. 엠장어인지 갈치인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요? 이렇게? 수박 먹듯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맛. 갈치 먹을 때 뭔가 가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처음 먹는 애들도 되게 잘 먹겠더라고요. 맛있어요. 이거는 기름기가 또 빠지면서 부드럽고 원래 평소에는 겉에 이거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하니 겉에는 완전히 너무 맛있어요. 식객들 사로잡은 두 번째 메뉴는 소고기 X라고요.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맛의 혁명이라 불리는 소고기 땡땡회. 불꽃 맛이 포인트라는 불꽃 세트 한상 위에 등장한 싱싱한 육회. 정체가 궁금하다. 간장을 좀 찍어서. 간장을 찍어서. 과연 그 맛은? 오! 이 소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해요? 구워진 소고기랑 육회랑 같이 먹는 느낌. 압도적인 맛의 대변신은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연어마저도 격이 다른 맛과 우와. 향으로 색다르게 변신했다는데, 싱싱하기만 한 일반 회와 달리 특제 비법으로 향을 입혀 흥미를 더한 미스터리 땡땡회. 약간 연어 못 먹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비린 맛이 진짜 하나도 없고 슬슬 넘어가요. 그뿐이야. 각종 채소부터 닭 한 마리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부위를 구워낸 아홉 가지 꼬치구이를 곁들여 불꽃돔 한상을 한층 더 풍요롭게 채워주면 물론이요. 입안 가득 차오르는 맛에 엄지 차! 그리고 불꽃돔 한상의 마지막 메뉴, 시원탱탱한 맛이 일품인 해물돔 짬뽕. 마무리를 제대로 하네요. 따끈한 국물이 추위에 얼어붙은 몸은 물론이요.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니 이것이야말로 겨울 별미 중에 별미! 이 한상 차림이 너무 푸짐해요. 좋아요.